정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? 넌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운다. 고구려의 신님이 우리를 버렸어. 지성은 주지 않는다. 고구려 역사에 주목했다기보다는 양만춘이라고 하는 그 안시성 성주를 재발견했다고 해야 되나? 새롭게 좀 재탄생시켰다? 추앙은 받지만 본인은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민중의 일은 뜨겁게 낮은 자세에서 그런 리더의 상을 만들어보자. 어떤 나라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싸운 게 아니라 전투를 행했다는 점이 되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.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역적으로 몰았지만 장태종 군대를 막음으로 해서 거의 영웅이 되셨고 누가 봐도 매력적인 캐릭터 아닐까요?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잖아요. 그런 점이 멋있었던 것 같고 연계소문으로부터 비밀 지령을 받은 태학도의 수장 역할이고요. 감정의 폭이 가장 넓은 캐릭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원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연기를 꼭 해서 디렉션이 거의 필요가 없었던 가장 경력이 많고 많은 걸 겪고 직전 노장 같은 느낌의 장수라고 할 수 있겠죠. 창 같은 경우가 사실 다루기가 어렵더라고요. 자세를 내기도 꽤 어렵고 액션 씬이든 드라마든 뭐 감정 씬이든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너무 잘해줘서 말을 제일 잘 타는 기마대장으로 출연하는데 제일 힘들게 고생을 많이 한 기마대장이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면 다른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을 좀 미친 듯이 열심히 말 타면서 창을 휘두르는 창이 엄청 무거운데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성주인 양만춘의 동생이고요. 그리고 백하부대의 대장입니다. 활보다 강하고 무거운 화살을 발사할 수 있는 무기고요. 굉장히 손에 익히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고구려 시대에도 어쩌면은 그 백하라는 캐릭터가 아이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감정 연기를 너무 잘해주고 한도 수장 역을 맡고 있고요. 수장이고 병사들에게 칼을 가르치는 그러한 직책을 맡고 있죠. 외적으로는 굉장히 날쌔고 활보와 풍은 약간 톰과 제리 같은 느낌이었어요. 그 양만춘 장군을 보좌하는 장수 중에 한 명이고 도끼부대 수장으로서 직하고 의리 있고 쌍도끼를 썼는데 주로 쓰는 액션, 동작 연구도 많이 했고 좀 몸도 벌크업을 좀 많이 했었어요. 고구려의 신녀고 앞날을 제시하고 신의 이야기를 제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캐릭터. 인생에 있어서 이제 모든 진리는 적당히 돼야 되는데 중국을 통일을 하고 굳이 고구려까지 그 이미지로 뭐 다르게 크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위압감과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 민족 역사에서 외세에 침략에 맞서 싸웠던 전쟁 중에 가장 큰 승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시성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느꼈던 것처럼 안시성 사람들만의 뜨거운 에너지 그리고 승리의 쾌감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이 공간을 지켜내고 싶어하는 갈망과 열망들이 어려운 전투에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9월에 찾아뵐 예정입니다.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립니다. 그때 봬요.